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역시 뉴욕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은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더니 오늘은 일단 하락은 멈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나마 네, 기술적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거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FOMC 의사록이 이 나온 이후에 충격을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면서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시장이 그 충격을 좀 빠르게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오늘 이번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여기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이제 21호 51선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도 역시 어제 보여가지고 우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 이 자리까지 한 14,400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S&P 500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단 3대 지수는 전부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 이 자리, 이 저항선까지, 이 저항까지 해가지고 대략 4,500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4,530 정도까지 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장은 일단은 뭐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를 좀 반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것들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한 3시, 3대 지수 한 오후 들어서부터 일단 상승 반전을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재밌는 건 나스닥이 근데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일, 정확하게 오늘 새벽,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는 금요일 장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다음에 지금 WTI가 굉장히 이제 좀 낮아졌습니다. 96달러대에서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좀 잡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미 국채가 2년물은 조금 하락하고 즉 이제 2년물을 이제 다시금 사들이는 분위기가 되고 10년물은 이제 연준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가 자꾸 커지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물 국채의 실질 금리 추이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요걸 보시게 되면은 일단 2020년 1월 해가지고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주간 거래 주간 그 실업 전망이지 않습니까? 실업 발표도 지금 굉장히 역대 최저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 이래에 가장 낮은 수치가 그러니까 한 6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연준에서도 명분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고용 수치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과열됐던 미국 경기 당시를 뭐 회복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고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고서는 거기에 더욱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아까 소개해드렸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블러드 총재도 오늘 또다시 이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체득을 하고 좀 소화를 해나가는 양상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적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그 여러 가지 사인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시장은 좀 거부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제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라는 거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이제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일단 재정 긴축이 올부터는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시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투자 심리 위축은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또 다른 전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암호화폐 특히 이제 옐런 장관이 오늘 그 사이버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 했냐면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의 기축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일단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크게 그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모기지 레이시 현재 5%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부동산 매물이 좀 출회할 수 있고 특히나 서프라임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 변동 금리를 했던 분들은 상당히 고이자거든요. 그럼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거를
그 조금 감당이 힘든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네. 매물 출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조금 그 옛날에 서프라임 사태 같은 그런 게 혹시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학습했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 이외에도 지금은 이제 이 회사채, 즉 CLO라 그래가지고 Leverage Obligation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건드렸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서프라임과 비슷한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하고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섹터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좋지 않았는데 이런 영향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전반적인 그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시장은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인데 어제도 우리 시장은 뭐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은 이제 약간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개인만 이제 1조 원 이상을 계속 들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국 외국인 기관이 거의 이틀 동안 해가지고 2조 원 이상을 지금 팔았죠. 매도를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뭐 이제 혹시 더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차트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간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 KDI가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면 원자재 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두 가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이 조금 제약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건 좀 우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4월에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용 총재님은 그거 그렇게까지 갈 건 총재 후보님이죠. 후보자. 네. 후보자님 이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 전에 물론 이제 총재 대행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선제적인 금리를 올리기는 굉장히 조금 그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5월에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각에서는 4월에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시장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5월 미국의 상황을 보고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상황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의 금리 이야기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